일반 치약 거품이 몽글몽글 이런 느낌이라면은 고체 치약 거품은 조금 더 이렇게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저희 양치하고 왔잖아요 네. 여기 고체 치약으로 양치를 해볼 건데요 완전 알약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저 좀, 네, 그래요 너무 안 좋아 아니, 안 좋은 거는 아니고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좀 제 취향에 안 맞아가지고 아, 나는 이거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촬영을 위해 또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짜지는 않았고 약간 많이 맵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많이 맵지는 않았어요 원래 기존 치약들은 민트 향이 나잖아요 네. 민트 향이 입안에 착 퍼지면서 네. 개운해 이러면서 근데 요거는 민트 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 개운한 느낌도 들기는 해요 아 덜 개운하다?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치가 잘 안 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고체이기 때문에 얘를 입에서 씹어줘야 되거든요 조사준 다음에 이게 치아에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양치가 되는 건가 싶거든요 그러고 나서 칫솔로 이렇게 넣어서 닦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거품이 나요 되게 신기하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고체로 이렇게 알약인데 이게 물이 묻은 칫솔을 같이 쓰니까 거품이 되게 부드럽게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일반 치약 거품이 몽글몽글 이런 느낌이라면은 요 고체 치약 거품은 조금 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딱딱하고 네. 동그란 거에서 거품이 나다니 이러면서 그 외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식당 가면은 그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티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압축형 물티슈 생각보다 뭐 양치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들지는 않고 저는 그냥 다만 맛 때문에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약 형태로 생긴 치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톱이 좀 커가지고 제 손톱보다 작은데 어머 그렇네요. 네, 맞아요. 제 손톱보다 작아요. 이게 크기가.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양치를 할 때 보통 치약을 한 이 정도 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더 쓰나요? 저는 이것보다 더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칫솔 모 크기만큼 자라서 네, 많이 쓰거든요. 쓰시네. 그러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양이 적거나 많거나?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에는 양이 좀 적어서 두 개 씹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로도 충분하더라고요. 하나 해서 몇 번 씹고 한 10초? 네. 5초? 네, 그 정도 씹고 치약으로 바로 칫솔질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 씹으면서 칫솔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씹으면서 칫솔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에서 모랑 같이 씹혀가지고 나중에 뱉을 때 보니까 모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다 씹고 나서 칫솔질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이것도 여기 라벨 뜯기 쉬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머. 이걸 딱 잡고 이야! 부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안 부시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어머, 정말 잘 떨어지네 네. 끈끈이도 여기 안 붙어있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리배출하기 굉장히 좋겠네요 아 그쵸 그쵸 이게 고체 치약이 일반 저희가 쓰는 액체 치약에 비해서 성분이 조금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액체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화학 네. 성모 화학이죠? 화학?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화약 이런 거 안 돼요 입안에서 뭐 다이너마이트가 화학 성분이 아무래도 액체 치약에 비해서 덜 들어가니까 성분이 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액체 치약에는 수분제가 들어가는데 이 고체 치약에는 수분제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분제라는 게 이 액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가 직접 쓰는 건데요 제 돈 재산입니다 이 마지막에 향료가 들어가 있죠 이게 아마 이 치약의 향을 내는 고체 치약에는 일반 액체 치약에 들어가는 향료나 감미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 몸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화학 성분이 좀 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이 조금 별로라고 느꼈던 것도 그런 향료나 감미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맛이 나나 이랬던 건데 이제 오늘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고체다 보니까 습기에 약하더라고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요 통 말고 다른 통에 보관을 했는데 화장실이 습하다 보니까 얘가 지부니까 말랑해져 있어요 말랑말랑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말랑해져 있고 그거를 깨닫고 욕실 밖에 놔뒀거든요 안 습한 곳에
이게 아무래도 재활용이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겉포지를 뜯고 유리하고 여기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버리면 되는 건데 네. 일반 치약은 아무래도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일반 치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인데 밑에 아더리 있고 캡은 뚜껑을 말하는 거겠죠. 뚜껑은 PP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플라스틱이니까 다 네.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아더리라고 적혀 있는 거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힘들고 캡 있잖아요. 캡은 PP이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이게 재활용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이런 쓰레기들이 선별장으로 가면 어떻게 분리되는지 아세요? 저 그거 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뭐 네. 직접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쭉쭉 타고 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재활용 될 수 있는 것,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다고. 이렇게 쪼매난 거 보세요. 네.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집어서 할까요? 고체 치약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찍으셨네요.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템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찍었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장을 촬영하면서 조금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집힌 대로 사고 그랬는데 좀 하나라도 더 포장재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이 조금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확실히 여기 플라스틱 이 몸통은 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네. 재활용 때문이더라도 이렇게 고치 치약을 더 쓰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고체 치약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찍으셨네요. 어, 저는 의외로 많이 찍어요. 맛이 없다고 네. 했잖아요. 맛이 없어도 그냥 뭐 맛이야 좀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을 위해서라면. 오, 네. 환경이 몸을 지배하는. 아, 네. 제가 진정한 지장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오늘의 지장템인 고체 치약은 총 3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 고체 치약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지장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잠시만요. 어떡해, 배고파! 오! 배고파,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어떡해요. 이러면 여러 가지 화학. 화학 성분.